실손보험에서 장기 요양, 특히 요양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요양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휘르륵 뿅!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 저출산 매우 심각하죠. 초고령화 시대에 요즘에 핫한 상품이 바로 재가급여 혹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요런 보험들이 지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입을 하는데요. 특히 저 보호망이 예전부터 누누이 설명을 줬던 재가급여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 분이라면 자잘한 질병서부터 중대한 상해사고 질병까지 모두 다 우리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한 다음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진단을 받고 우리 재가 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그다음에 복지 연구 등 월 1회만 이용을 해도 가입금의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월 1회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많이 추천해 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장기 요양, 특히 요양원도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다들 모르실 거예요. 물론 기존의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요양원은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상품으로 장기 요양, 요양원에서도 밥값이나 입원비 그 모든 것들이 보장을 70만원 한도 내로 매월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요양, 요양원 특히 비용적인 부분이 모두 다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큰 장점이라는 거죠. 특히 고고당이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 몸이 아프신 분들도 간편, 유병자 보험에도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양원에서 가시면은 아무래도 국가에서 85%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15%에서 20% 정도는 본인 부담금으로 요양원에 쓰이는 자금들을 환자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월 우리가 시설급여, 특히 요양원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아무리 3등급, 2등급, 1등급 등급이 높을수록 지원이 되겠지만 그래도 환자 부담금은 20%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장기 요양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입하시고 나서 요양원 혹은 시설에 입소했을 때 부담 없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란 겁니다. 요양원이나 방문 요양, 특히 요양원 시설급여나 아니면 재가급여, 재가센터에 이용 시에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실손보험에서는 의료보험 적용받은 급여와 그 다음에 비급여 부분만 보장이 되었지만 요양원은 보장이 안 되는 게 매우 아쉬웠죠. 하지만 장기요양 실손보험에서는 이 모든 걸 커버가 가능하고 환자 부담금 20% 최대한 7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기 때문에 신상품으로 나와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저 보호망 유튜브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병력이 없는 사람들만 가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특히 간편, 유병자 보험에서도 간편 보험에서도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병원에 자주 가신 분들 아니면은 중대 질병 걸리는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한 게 큰 장점. 또 하나, 우리가 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 시에도 3대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는 게 큰 메리트가 있겠네요. 보험료도 저렴하고 비갱신형, 갱신형, 세만기, 연만기로 가입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소멸성과 나중에 만기 환급금도 있기 때문에 본인 니즈에 맞게끔 납입 여력에 맞게 준비하신 것도 큰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양원에 가시면은 식사 재료비와 그 외에 주사제 혹은 병원, 상급병실 이런 모든 게 자잘하게 많이 드는데요. 이 모든 게 시설에 입소했을 때는 70만원, 그리고 있을 때 집값, 재가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월 30만원 한도 내로 실손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단돈 2만원으로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한 게 매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에 저 또한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입하면 제 자신으로도 부담감이 덜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보험료 저렴한 2만원대로 장기요양 실손보험을 준비하시면 우리 부모님이나 차후에 내가 피보험자로 가입을 해도 자녀들에게 큰 부담감 없이 저 스스로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